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K-트로트 국가대표에 등극했습니다. 트로픽에서는 최근 K-트로트 국가대표를 뽑아라, 트로트 금메달의 주인공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투표에서 임영웅이 825,780포인트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올림픽 스타들과 보금가는 임영웅의 인기가 드러난 건데요. 임영웅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준 영웅시대의 화력도 국가대표감이네요. 또 임영웅은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웅은 함께 후보에 오른 진혜성, 정동원을 제치고 141만 5,620표라는 어마어마한 득표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임영웅은 오는 8일 데뷔 5주년을 맞는데요. 영웅시대가 데뷔 5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광고를 비롯해 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마음씨가 따뜻하니 그 팬들에게도 따뜻함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